걱정, 스트레스, 월요병 따위 싸그리 날려줄 음색 깡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끝장나는 가창력으로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트롯계의 국민언니 가수 반가이씨, 리틀 이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석보이스 가수 류원정씨, 이렇게 두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가이님.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SBS 천태만상, 윤수연의 천태만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이가 왔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자, 류원정님. 천태만상인 것 세상.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복덩이 가수 류원정입니다. 야, 이렇게 반가이님, 류원정님 모셨습니다. 자, 지난주 사실 초대석에서는요, 그 경연 프로그램 동기 두리 씨와 한범 씨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는데, 오늘도 두 분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아, 그리고 경연 이후에 꽤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니, 오늘 처음, 네. 진짜. 네, 선배님이랑 오늘 처음 뵙고. 보고 싶었죠. 맞아요.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저 윤수연 씨도 보고 싶고, 우리 류원정 씨도 보고 싶고. 나 어제 잠을 못 잤잖아요. 너무 설레서. 오늘 천태만상 온다고 그래갖고 잠을 못 잤잖아요. 언니가 이제 반가이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약간 좀 눈물을 살짝 보이셔서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그 고생한 거를 알기 때문에. 맞아. 남일 같지 않아서. 지금도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막 그러네, 이상하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다들 나와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더 또 이 현역강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많이 알아주시고 그렇죠. 또 팬들도 더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반가이님?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한 것 중에는 제일 많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진짜로요, 류원정님은요? 저도 이제 식당을 가면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팬카페 팬수도 많이 늘고. 실질적인 수치로. 네. 통계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예 앞에서 이제 반가이 씨한테 제가 반가이님한테 트롯계의 국민 언니라는 애칭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냥 언니니까 뭐 요디 가도 언니, 조리 가도 언니, 어디를 가도 언니. 근데 진짜 언니 같지 않아요. 그리고 동안이세요. 그렇죠. 맞아. 저는 사실 아까 여기 라디오 오면서도 잠깐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늦게 데뷔해서 사실은 우리 이렇게 예쁜 동생분들하고 그죠? 네. 응, 같이 활동할 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특혜가 아닌가,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오늘 진짜 오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대표님하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경연 프로그램의 팀전이라는 포맷으로 이제 팀 이름이 이기자 시스터즈. 그 그렇죠. 팀의 대장으로서도 마더니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좀 끈끈한 좀 정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는 그냥 내 동생들 같아요. 진짜 내 자매들 같고. 저희는 또 만나서 회식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도 저희는 이렇게 같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맛있는 거 아직 먹고. 저희 팀은 못 만나가지고. 네. 저희는 가끔 또 만나죠. 끈끈하군요. 또 방송도 또 이 기자 팀 친구들하고 또 라디오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류원정 씨도 대장이었습니다. 팀명이 하칠리. 네. 어떻습니까? 연락하면 지냅니까? 여기 지금 회식 나왔는데 회식 갔나요? 저희는 지금 단체 톡으로 언제 보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결승전에 김양 선배님이랑 배설아 언니가 이제 올라가셔서 네네. 시간이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될까 합니다. 네, 다들 너무 바빠서. 맞아요. 그리고 류원정 씨는 리틀 이미자, 뭐 제2의 이미자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평가를 받은 게 후계자라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오디션 프로그램. 저 중독이요. 중독이요. 나 그때도 봤던 것 같아요. 하다가도. 그때도 봤고 또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봤고 가요 무대 첫 출연할 때도 봤고. 나 원정 씨하고 인연이 참 많아. 가요 무대에서 전 선배님이랑 자주 첫 출연했어요. 선배님 많이 뵙고. 그래서 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미자 선생님의 그런 수식어를 이렇게 받는다는 게 정말 영광인 일이고.
감히 어떻게 제가 또 이미자 선생님의 그런 이렇게 그런 칭찬을 받을까 정말 감사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우러라 열풍아라는 곡이 또 저한테는 있어서 그런 이미자 선생님의 수식어를 저한테 달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러라 열풍아. 네네네. 그 노래를 또 이제 이번 그 현역가왕 프로그램에서도 불렀잖아요. 네네. 1라운드 네. 때 그때 불러서 정말 너무 떨렸었어요. 그때 또 평가도 현역 언니들 언니들이랑 동생들이 네네. 이제 평가를 했던 자리였어가지고 네네. 너무 떨렸었는데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예, 진짜 너무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나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뭐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메들리 를 틀어주시고 오. 또 아빠랑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엄마 아빠랑 여행 가면은 메들리를 항상 들려주셨거든요. 어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트로트가 접하게 되고 근데 원래 가수의 시작은 아이돌 연습생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 이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아셨어요? 아이돌을 준비하셨다고요? 몇 년 정도 아이돌 연습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네. 한 2년 정도 몰랐어요. 연습생을 했었어요. 아이돌 연습생을. 네. 그랬군요. 어디 무슨 약간 그 뭐 드림스 컴 트루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너무 옛날이군요. 네, 그 제가 키가 또 조그맣고 이러다 보니까 SES 선배님들 그런 컨셉으로 맞았네요. 네, 네. 그런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랬군요. 네, 부도가 났죠, 회사가. 아, 그러다가 트로트 가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좋아했다 보니까 그때 좀 진로의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네. 20대 때. 그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어쨌든 수입이 정말 필요했던 때여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네, 트로트 기획사의 제안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 등록금으로 트로트 레슨을 받았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2년이 돼서 이렇게 네네네. 왔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야, 아니 그리고 방가희 씨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수의 꿈을 꾸셨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항상 듣고 따라 부르고 했던 게 이제 뭐 민요부터 시작해서 판소리 이렇게 시작했죠. 9살 때부터. 야 네. 아버님께서 그럼 판소리를 네, 하셨었어요. 네, 네. 네.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렇게 노래를 접하셨고 공욱진 선생님의 네, 대학 네. 축제 공연에 여러 차례 오픈 그러니까 무대에 서면서 저희 아버님이 네. 이제 공욱진 여사님 선생님께 이제 맡겼죠 저를. 네, 소리 공부 좀 시켜달라고 이제 맡기셔갖고 선생님 밑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소리 공부도 하고 또 선생님 대학 축제 때 같이 또 오프닝 무대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무대 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데뷔가 근데 늦으셨던 것 같아요. 그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도 꾸고 실력도 그렇죠. 쌓으셨는데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가요제를 나갔던 거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가요제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기회가 그렇게 20대 때 가수 데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쉽지 않죠. 네, 정말로요. 인연이 이렇게, 닿기가 기획사를 만나도 또 앨범 준비를 하다가 무산되고 엎어지기도 하고 또 연습하다가 또 기획사를 또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 또 그 기획 음반 같은 거 이런 네네. 조그만한 앨범들 또 몇 장 내다가 데뷔가 늦어졌죠. 방송 데뷔는 늦어졌죠. 그러셨군요. 아, 진짜 이렇게 어떠한 하루하루가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네네. 게 너무 맞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요. 네. 류원정님도 그렇게 아이돌 하시다가 또 이렇게 트로트에 진짜 대학생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으로 해가지고 네. 또 이 레슨을 받고 2년이 돼서 여기까지 또 네. 오시게 됐고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순간 저희 라이브
하나 청해 듣겠습니다. 방가이님, 네. 요 인생은 순리대로 요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오프닝에 예. 그 오프닝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언니, 네, 트로트계의 국민 언니. 아니 우리 그 뭐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 받으면 늙는다고요. 스트레스 예, 받으면 늙는다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맞아요. 그냥 안 되는 일 너무 아등바등 욕심부리고 우리 막 욕심부리고 살지 말고 네. 순리대로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네. 응, 순리대로 좀 잘 살아 행복한 생각하면서 좀 잘 살아보자는 뭐 그런 좋은 의미의 노래입니다. 인생은 순리대로. 네. 자 그렇다면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상의 여러분들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순리대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순리대로 가자. 네, 인생은 순리대로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8363님께서 인생은 순리대로 노래가 첫 소절부터 우렁치한 목소리가 아주 최고입니다. 고음 짱 해주셨고 윤은주님은요 반가운 세상 반가이 가수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님 너무 이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소희정님 소개해주세요. 류원정님께서 소희정님. 네. 노래가 너무 흥나서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진짜로요. 최고예요. 3272님은 역시 반가이 최고의 가창력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황희숙님은요. 소개해주세요. 류원정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열정적인 목소리에 오늘부터 1일 찐찐 팬이 되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인생은 순리대로. 와. 아, 그냥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맞아요. 가사말이 그래요.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아유, 진짜 네, 반가이 씨가요. 네. 70회 넘는 가요제 무대 경력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와. KBS 제5회 목포 가요제 대상, 또 제1회 남인수 가요제 대상 수상, 그 밖에 또 어떤 가요제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야. 라디오 노래 자랑까지 네.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아, 쉴 틈 없이 했어요, 진짜. 진짜. 데뷔 전에. 그러니까 미리 엄청 KBS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KBS 그 네. 목포 가요제 희망가요? 네네네 그때 희망가요 그때 라디오? 당시에 네네. 희망가요 연말 결선도 했었죠. 예. 연말 결선까지도 갔었죠. 그리고 MBC 2시 만세 또 연말 결선 지금 여기 예, 예.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아, SBS SBS 아, 아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다 하나하나씩 네. 다 쌓이고 쌓여서 참 이 어떤 가요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KBS K본부 목포 가요제 네 거기에서 또 네네네. 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네. 참 대단합니다. 이게 계속 어떤 달려오신 그런 발걸음이 여기까지 이제 이끄신 거죠. 네. 이끈 거죠. 아 여기 류원정님도요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또 겪으셨잖아요. 네. 겪으면서 좀 단단해지는 것들이 있죠. 아 저는 맞아요. 진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본 단단함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맞아요. 정신을 뭐 안 차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어디에 맞아요. 떨어져 있는지 몰라서 네. 저 어떤 면 에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사실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래의 실력이 조금씩 는다는 게 많이 좀 느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선배님들과 또 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그런 현역들에 대한 그런 우정애가 또 돈독하게 더 생기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보답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좀 더 노래를 더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내가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그쵸. 생기고 네.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사람도 성숙해지고 노래도 성숙해지고 인생을 알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돌아가는 이 세상을 알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우리만 알아요. 류현정 씨가 그리고 대구에서 네. 8살 때부터 모든 가요제를 또 휩쓸고 다녔다는 오 8살 때부터요? 네. 대구 사람이신가요? 네. 저는 대구 경산 사람이에요. 정말요? 근데 왜 네.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 아, 그랬어? 예. 그러면 사투리도 네, 얼른 사투리도, 쓰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잠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네. 또 가족들이랑 있으면 사투리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 저도 그래요 사실. 아, 네. 사투리를 그러면은 저도 서울 고양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어디 분이시죠? 전라도 사람이에요. 어디? 전라남도 영광. 영광이군요. 영광이에요. 야 지금 이 순간에요. 네. 류원정님의 라이브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이 노래 복 받을 거야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죠. 아 네 이 노래는 이제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요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삭막한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 복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복 받을 거야 류원정님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복 받을 거야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내일처럼 들어주고 아픔 나누며 세상 살이 힘이 되어 상처난 가슴 나를 웃게 만든 사람 여러분 복 받을 거야 내일처럼 들어주고 아픔 나누며 세상 살이 힘이 들어 상처난 가슴 날 웃게 만든 사람 여러분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예요 착한 사람아 복 받을 거예요 나의 사랑아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인정 많고 눈물 많고 속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사랑이 되었답니다 내 모처럼 무난 내가 당신을 만나 둥글게 변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노래 들었으니 복 많이 들어오겠죠? 8364님도 귀엽고 상큼한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복 받을 거야. 짱! 원정님 너무 예뻐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후끈한 라이브 무대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이 노래 이어 듣겠습니다. 반가희의 반가희 언니의 와인. 와인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 3부요. 역시나 류원정 반가희 반가희 류원정과 함께하는 시간 계속됩니다. 와인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가수 반가희 씨 류원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요 아우 노래들을 쭉 보여주셨어요. 아니, 노래에 대해서 조금 그 네. 얘기를 할까요? 복 받을 거야 류원정님. 네. 아주 그냥 복이 가득하군요. 그 전에도 복동이란 노래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뭐 복 시리즈로 이렇게 노래를 내서 네 이 노래 얼굴 이미지하고 맞아 류원정 이미지하고 딱 맞아. 복실 복실 딱 맞아. 네. 또 신재동 노래를. 단장님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또 편곡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 노래 너가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이렇게 네,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사 내용이랑 이렇게 곡을 보니까 딱 저한테 뭔가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어서 네. 이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대구 동성로 가요제 대상 또 청소년 가요제 은상 대상 뭐 이렇게 또 진짜 대구에서 가요제를 휩쓸고 네? 그랬던 어떤 전력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LG 드림 페스티벌이라고 네네. 거기서 또 은상을 한번 수상을 한 적도 있었고 가요제를 또 다니시고 네네네. 근데 그때는 트로트도 좋아했지만 가요 에 그런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리날다 뭐 체리필터 어머나 오리날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예예. 예. 그 노래를 또
상을 많이 받았죠. 그렇군요. 네네네. 이종사님께서 류원정 복덩이 가수님 현역 강황을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진짜 깜찍하고 이쁘고 요정 같아서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빅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또 한혜영님은요.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어느 날 현역 강황을 보다가 반가이님 노래하시는 거 보고 반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뭔가 노래도 잘하고 막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으니 두 분 선택도 좀 잘하시나요? 어떠세요? 반가이님 선택 딱. 착착착착 이거 아니면 저거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원정 씨보다는 조금 딸릴 것 같긴 한데. 왜요? 왜요? 순발력 면에서 좀 딸릴 것 같긴 하지만. 또 류원정님은 선택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조금 선택에 있어서 많이 좀 의견을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네네. 하지만 여기는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밸런스 게임. 저희 천상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이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해 드릴게요. 김혜정님께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레시피를 검색해서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본다. 아니면 배달 어플부터 켜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시킬까 생각해 본다. 자, 반가이님 레시피 검색. 직접 네. 음식 잘하세요? 좋아하고 그래도 잘 하는 편이에요. 우와. 언니 같아. 나이가 있잖아. 자, 그럼 류원정님. 네, 저는 당연히 배달 어플을. 우리는 민족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죠. 우리 또. 네네. 거기서 뭐 바꿔 온 건 아니죠. 그 앱에서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아유, 송하은님께서는 또 자, 캐스팅이 된다면 더 하고 싶은 것은 뮤지컬이냐 드라마냐. 이번엔 류현정님부터. 저는 자. 드라마. 드라마 얼굴인데 약간 드라마 느낌이 있어요. 저희 한번 연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전엔 해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재연 배우 해보셨어요? 네, 해본 적은 있었어요. 어떤 역할이었나요? 거기에 제가 미용사 원장님이고요. 원장님은 좀 그랬다. 약간 그 밑에 있는 분이면 좀 그래도 원장님 네, 느낌은 원장님이셨어요. 아닌데. 네, 원장님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손님의 남편이랑 좀 이렇게 바람이 나서 그런 비주얼이 그런 느낌이 아닌데. 네, 근데 또 막 머리도 뜯기고 막 그런 이미지가 없는데. 야, 그러시구나. 네. 근데 한번 그렇게 연기를 해보고 나니까 맛이 들렸어요. 네. 재밌었구나. 나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네, 머리 막 뽑히고 그랬는데도 뭐 속 시원한 그런 그게 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 그런 어떤 네, 잠재되었던 그런 것들이 네. 저는 살인자의 아내 역할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진짜로? 네네 그 실 그런 어떤 재연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살인자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어머. 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아니 기억이. 근데 수현 씨는 연기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아유 전 뭐 약간 검사 역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니 이런 뭐 아나운서 역할 것 같아요. 아나운서 역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송아 이 뮤지컬이나 드라마냐 송아님의 질문에. 뮤지컬. 뮤지컬이요? 왠지 해보셨었을 것 같은 느낌도 뮤지컬도 드는데요. 뮤지컬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해보고 싶어요. 좀 도전, 좀 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맞아. 한번 좀 시원할 것 같아. 뮤지컬 그 무대에 서면 진짜 뭔가 해보고 싶어. 시원하게. 자 그리고 질문 이재성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행사할 때 더 좋은 날씨는 비 오는 날이냐 눈 오는 날이냐 이번엔 반가이님. 눈 오는 날. 그렇죠. 근데 비보다는 눈이 낫겠다. 그렇죠. 자, 류원정님은? 저는 비 오는 날이요. 저는 눈에 가까웠는데 왜요? 다 맞고 그냥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한번 맞아가면서 그 아까 드라마 이야기부터 속이 많이 답답하네. 속이 많이 답답하네. 아니, 좀 뭔가 색다른 면이 있네요. 보는 거하고 달리? 현역가왕하고 많이 쌓였나 봐. 네, 좀 이게 쌓인 거 좀 풀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비 오는 날. 네, 오늘 또 빨간 옷으로 입고 와버려. 그러게요. 아, 지금 속 시원하게 한번 어디 소리를 한번 질르고 오세요. 안에 진짜. 뭔가 이렇게 그 내재돼 있는 뭔가가 뭐가 있어요. 있나 봐. 응어리가 네. 지금 생겼어요. 네. 자, 비온다님은 단짝과 같은 이성을 좋아하게 된다면 단짝과 같은 이성을 하니까 친구랑 똑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짝과 같은 이성을 좋아한다면. 네네. 포기한다 아니면은 내가 쟁취하는 거죠. 끝까지 밀어붙인다. 자 이번에는 류원정님 어떡할까요? 자 남자를 사랑했네. 자 어떡할까요? 저는 끝까지 밀어붙인다. 오 리얼.
나는 포기한다. 저도 약간 포기해. 뭐 그까지 건 뭐 보내도 뭐 말지 뭘. 그렇군요. 아, 아니, 사랑에 정말, 있어서는 네, 사랑에 있어서는 쟁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면모입니다. 네. 좋아요. 사랑에 또 이렇게 또 흠뻑 빠진 네, 우리 요정 2884님의 사랑해 보고 싶어서 네. 또 질문도 이어집니다. 혼성 듀엣을 한다면 남진 네. 선생님과 정통 남진 선생님과 정통 트로트냐 영기 씨와 댄스 트로트냐. 저 이번에 반가이 씨. 남진 선생님과 정통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군요. 네. 자, 남진 선생님과 정통 트로트냐 영기 씨와 댄스 트로트냐. 288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반가이님. 저는 남진 선생님과 정통 트로트. 그리고 우리 류현정님은? 저도 남진 선생님과 정통 트로트. 의문의 네. 1패 영기 씨. 죄송합니다. 영기 씨 죄송합니다. 아, 들으면 좀 서운하긴 하겠다. 근데 또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자, 강길철님의 질문입니다. 요거 질문 궁금하네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또는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자, 이번에도 방가희 씨부터 질문 드립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아니, 아까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시고 이러셨는데 아니 감성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이죠. 감성적인 면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성적인 면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MBTI 근데 성격 유형 검사의 그 유형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또 할 때마다 틀리던데. 그렇다면 또 앞이 I이신 거죠? 네. 좀 내향형이시면서 그러면서도 이성적인 약간 탁 T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 ISTP? 예측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측. 아, 그래? 야. 네. 자, 그럼 류현정님은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감성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엄청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경연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경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네. 엄청 더 감수성이 더 이게 막 뿜어져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 네. 지금은 많잖아요. 나이 조금 더 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뀐다. 아, 그래요. 네. 그러시는구나. 이게 그럼요. 세상이네. 그럼요. 알아가면서 세상이 그렇죠. 부르는 이성. 네.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김현철님께서 매일 아침 자동 헤어스타일 세팅이냐 매일 아침 자동 메이크업 세팅이냐. 자, 이번엔 류현정님부터 자 대답해 주십시오. 메이크업이 세팅이 바로 되는 거냐 헤어스타일이 바로 되는 거냐. 매일 아침 자동 헤어스타일. 진짜? 진짜요? 이 질문이 매일 아침 자동으로 헤어스타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 자, 메이크업을 먼저 하느냐. 아니 이렇게 네. 매일 아침 이제 내가 공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바로 헤어스타일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은 바로 메이크업이 되는 게 좋냐. 메이크업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더 귀찮느냐, 뭐 그런 질문인데, 네.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헤어스타일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진짜요? 네. 아, 저는 메이크업 하는 게 눈 화장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찝고 마스카라는 예. 그러는데 긴 머리는 이렇게 만지기가 더 쉬워. 근데 짧은 머리는 저는 헤어 쪽이 조금 더 비중이 그렇군요. 더. 근데 네. 사실 요즘은 조금 이렇게 꾸미는 게 좀 귀찮아. 많이 힘듭니다. 귀찮아요. 네. 유원정님. 그렇죠.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힘든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매일 아침 메이크업을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아우, 뽀시뽀시. 원정 씨도 그렇고 수현 씨도 그렇고. 아닙니다. 저도 좀 그냥 베이스만 해도 예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모로 또. 자, 이 순간 저희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저 방가희님 요 노래 실비 오는 소리에. 실비 오는 소리에. 어떤 이 노래를 또 선택해 주셨네요. 아, 오늘 또 비도 오고요. 예. 네, 우리 또 경연 1라운드에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네. 또 보여주셨던. 받았기 때문에 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이 노래 실비 오는 소리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아주 분위기에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방가희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천상의 여러분들 역시요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소리님이 올 것 같아서 부시시 잠 깨어나서 먼 길을 바라보네. 바람 부는 소리에 님이 것만 같아서 살며시 귀 기울이면 들릴 듯 들리지 않 오시려나 나의 기다리는 마음 그대는 정녕 모르리라. 것만 같아서 살며시 귀 기울이면 들릴 듯 들리지 않네 그리운 나의 네 마음 언제나 오시려나 나의 기다리는 마음 그대는 정녕놀이야. 야, 저희요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8363님께서 첫 소절부터 라이브를 들으니까 너무나 시원한 음색이 좋아요 해주시고, 5145님은 흐린 하늘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듯이 강렬한 목소리에 이 그 목소리의 힘이 마음에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아우 지금요 가죽 자켓을 지금 실비오는 소리에 때문에 계속 입고 계셨었습니다. 예, 이제야 지금 벗어 제끼셨어요. 소리를. 아, 아, 야 진짜 좀 내보려고 입었는데 어제 더워서. 아,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예. 역시 반가이였네요. 진짜 아유, 네. 진짜 역시 반가이 반가입니다. 진짜로 너무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이렇게 많은 또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실력을 쌓아오시고 많은 분들에게 즐겁고 또 위로가 되는 무대를 보여주신 류원정님. 네. 자, 어떤 라이브 또 청해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 노래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 노래는 또 기존의 제 음색을 보여드렸던 스타일이랑 좀 다르게 네. 네, 회룡포. 회룡포 하는 네, 노래를 좋죠.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가사가 또, 네. 네, 또 마음을 네. 후벼파는 이 노래. 네, 또 이 노래 들으면 고향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대구 쪽. 네네, 경산. 어, 아, 네. 경산에 또 먹거리도 많고 네. 네, 그런데 경산을 유명해요. 좋습니다. 회룡포 저희 라이브 이어 청해 듣겠습니다. 역시나 천상 여러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룡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유후.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대로 나 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해 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어 천태만상. 자, 저희 류원정 씨의 회룡포 앞서서 들었습니다. 8호공님께서 류원정 스타일의 회룡포 눈물이 주룩주룩 앞으로도 다양한 스타일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해주셨고요. 9676님도 라이브 음악 잘 듣고 퇴근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짧게 좀 여쭐게요 방가인님. 네, 이제 네. 올 한 해는 뭐 작년보다 좀 더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무대를 네. 기다리고 계시고 네네. 응원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네. 류원정님은요? 네, 저도 뭐 언니들이랑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행사장에서 아, 그렇죠. 네, 언니들과 함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행사장에서도 네네, 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로 예, 많은 분들의 응원이 오늘도 쏟아지네요. 그리고 저희 류원정님의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내일은 또 음악 퀴즈 북치고 장구치고 함께하니까요. 2시 20분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 두 분 진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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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